손잡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표를 던지셨는데 대구의 자산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정의용 부시장의 개소식을 축하하고 제가 혁신위원장 하면서 정말 우리 정의용 혁신위원한테 엄청나게 의존을 했습니다. 왜? 한결같아요. 불안하고 떨리고 요동칠 때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첫째, 태도가 아주 좋아요. 너무 사람이 좋아요. 두 번째, 남한테 신뢰를 줍니다.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르키야 많이 아시는지 박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긴 말씀 안 드리고 열심히 힘을 모아줍시다. 부탁합니다. 정통 당뇨 출신이거든요. 광역시의회 의원하셨죠. 부시장 하셨죠. 이분이 우리 인현 위원장님하고 대한민국 제1여당 혁신한다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신 정혜용 아닙니다 여러분. 동대구 벤처밸리, 이건 제가 시청에 돌아서 정말 소중하게 바꾼 자산이기도 합니다. K2 이전 대구 경북 신공항, 저 2007년도 여기 시성명 위원장님과 함께 K2 이전 추진단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날까지 한 번도 역별로 가지 않고 대구 시청에서까지 가서 이거 관철시켰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떠나고 신도시만 만들면 어떡합니까? 지조동, 동촌동은 그럼 우짜입니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더 잘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건 어떤 후보와 토론해도 어떤 기획자가 와도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면 맞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십수년 해왔습니다. 저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금호강입니다. 금호강 개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시의원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만들고 요구하고 해가지고 이만큼 걷는 길, 자전거길, 조깅길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촌 유원지를 정말 수성구, 수성못에 버금가는 그런 동네로 만들겠다고 우리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 당선되면 이거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동구에도 이제 좀 폼나게 앉아서 커피도 한잔 먹고 관광객도 좀 오고 이렇게 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기획했던 골목경제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 길거리 상권 제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서민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동대구 시대를 열겠다. 이제 대구의 중심은 동대구, 동구로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저를 만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